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213번과 21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번 바로 본문을 보시면, 자, Love of Power예요. 여기서 파워는, 여러분, 이 파워가 뭐 힘이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권세라는 뜻이 있죠. 권세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어떤 애착 또는 이 권세 욕, 예, 권력욕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Like vanity죠. vanity는 허영심이죠. 허영심. 자, 이 허영심과 같은 권력 또는 권세에 대한 애착이 그것이 어떻다? A strong element예요. 그러니까 강한 요소죠. 예, 뭐에 있어서의 강한 요소예요? In normal human nature, 바로 이 보통 인간 본성에 있어서, 그쵸? 본성에 강한 요소다. 자, 그리고 as such는 여러분 괄호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하면 됩니다. as가 뭐뭐로서죠. 그리고 여기에서 such가 그러한 것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요소이면서, 그죠? 인간의 보통 본성의 강한 요소이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것으로 또 어떻게 돼야 된다? is to be accepted예요. 여러분, be to 부정사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아마 의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has to 정도, 그쵸? has to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s to be accepted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또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자, 그리고서 이 그것은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권력에 대한 애착이죠? 이 권력에 대한 애착이 뭐가 됩니까? deep lovable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탄할 만한, 그쵸? 예, 뭔가, 이 한탄하고, 이 슬퍼할 만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only when이에요. 단지 뭐뭐 할 때죠. 단지 뭐뭐 할 때,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이 과도할 때. 또는 또 어떨 때예요? 관련되어질 때죠. 뭐와 관련되어집니까? 불충분한 sense of reality죠. 현실 감각. 그러니까 이 현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는 그러한 현실 감각과 이게 관련되어질 바로 그 경우에, 그리고 과도할 경우에만, 그럴 때에만 이게 아주 슬퍼하는, 아주 한탄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where this occur이에요. 자, 여기서 이 this는 뭘 받는 겁니까? 예,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이 과도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별로 없는 것과 관련되어질 때,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where은 여기에서 뜻이 뭘까요? where이 여기에서는 이 부사절 중에서도 장소의 부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곳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곳에서. 자, 이 일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것은 또 여기서 권력에 대한 애착이 되겠죠? 자, 그것은 만들죠. 뭘 만들어요?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죠? unhappy. 불행하고 그리고 foolish. 어리석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표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if가요, 여러분. if가 부사절로 쓰일 때 뭐뭐 한다면, 그쵸? 이렇게 조건으로만 쓰인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if가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축약된 형태로 쓰일 경우에는 대체로 얘가 although의 뜻과 거의 유사합니다. although. 또 뭐가 있겠어요? do가 있겠죠. 그냥 do.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는 아닐지라도가 되겠죠. 이둘 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unhappy하고 foolish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둘 다는 아니더라도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이 한 사람을 불행하거나 또는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lunatic이에요. lunatic은 이제 어떤 뭐랄까 정신병자나 강인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미치광이는 어떤 미치광이에요? 후이아가 꾸며주죠. Who thinks he's a crowned head예요. 이거 바로 닫아야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루너틱을 꾸며주죠. 그래서 생각하는 미치광이죠.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대절이 대시 생략되어 있죠. 바로 그가, 그쵸? 그가 크라운드 헤드예요. 크라운드 헤드는 뭐예요? 이 머리에 관이 둘러싸여진 그러한 머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왕관을 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주예요. 군주. 군주고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드 헤드가. 자,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치광이가, maybe가 이제 동사죠.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의 행복은, 그 미치광이의 행복은 is not of a kind예요. 어떤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Any sane person would envy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sane은 제정신이죠. 제정신. 제정신의 사람이 이 envy하게 되면은 그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죠?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시샘하는 그러한 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미치광이의 그러한 이 행복은, 그쵸? 일반적인 정상인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알렉산더 그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글을 읽다가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쵸? 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왜 이걸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갖다가 좀 예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대왕이 어땠어요? 심리적으로, 그죠?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was of the same type이었어요. 같은 종류였다. 같은 유형이었다. 심리적으로. 뭐와? 여러분, the same A as B죠? A as B죠. 바로 뭐와 같은 유형이에요? B와 같은 유형이죠. 바로 그 미치광이와 같은 유형이다. 심리적으로. 자, 도우는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비록 그 알렉산더 대왕이 소유했기는 했지만, 뭐를 소유했어요? 재능이죠. 어떤 재능입니까? To achieve죠. 성취하고 이룩하려는 재능이죠. 뭐를? 바로 그 미치광이의 꿈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자신이 왕이라고, 그쵸? 말했었잖아요, 미치광이가. 예, 그렇게 이제 생각했고, 그러면서 행복해 했었는데, 바로 그 미치광이의 꿈을 성취할 재능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알렉산더 대왕은 심리적으로 이 미치광이와 같은 유형이래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러나 그는 he could not achieve, 이룩할 수 없었어요. 뭐를요? 자기 자신의 꿈을. 자기 자신의 꿈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할 수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Which enlarged. Enlarged는 팽창하다죠. 확대되다고 증대되답니다. 바로 그 꿈의 범위가 증대됐대요.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죠. 그의 업적, 성취가 grew, 자람에 따라 그 꿈의 범위가 넓혀졌대요. 그래서 그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 그 다음에 when이 이제 뭐뭐 할 때고, 그리고 이때 is 가주어죠. 가주어고, 뒤에 이제 이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자, 이 that 이하한 것이 분명해질 때죠. 대대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was the greatest conqueror, 그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근데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예요? 뒤에서 known to fame이죠. known to fame은요, 이 명성에 있어서 알려진 위대한 정복자죠. 그러니까 뭔가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이 저기 최고로 유명한 그러한 정복자 정도로 그렇게 의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가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러한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쵸? 그럴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디아라고. 바로 그가 뭐다? 신이었다고. 그가 신이었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전에 미치광이는 뭐가 이제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했죠, 왕. 그쵸?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예,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다? 신이라고 생각했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다? Same 타입이죠. 그죠? The same type. 이해되셨죠? 예, same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치광이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을 수 있죠. 그럼 알렉산더도 마지막에 물어보죠? Was he a happy man?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이었냐? 라고 물어보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알렉산더는 신이 아니죠. 예, 그래서, 누구도 알렉산더를 이렇게 신으로서 추앙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21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214번 지문은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취임 연설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두 페이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We Observed예요. 우리는 그쵸? Observe 하게 되면 뭐예요? 뭐 기념하다 이 뜻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축하하다 준 아니, 원래는 이게 보다 관찰하다 이 뜻이 있고. 그쵸? 보다 관찰하다. 한번 적어볼까요? 보다. 그리고 관찰하다. 관측하다. 그쵸? 관측하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를 지키는 거죠. 준수하다의 뜻이 있어요. 준수하다. 그래서 이때는 abide by와 같은 뜻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뭔가 의식 등을 거행하다가 뜻이 있어요. 의식을 거행하다. 그죠? 그리고 뭔가를 축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나레이 법비가 지금 보이죠? 나레이 법비.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뭐다? 바로 자유의 셀러브레이션이죠. 자유의 어떤 축하. 자유의 축하를 우리가 observe, 이제 거행한다 또는 축하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symbolizing. 의미하는 거죠. 이 자유의 축하가 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을 의미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시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예, symbolizing 그리고 signifying, renewal 갱신을 의미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바로 변화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 대시는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signifying이 이제 앞에 있는 celebration of freedom. 이거를 꾸며주고, 그쵸? 이렇게 꾸며주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상징하는, 그리고 또, 변화뿐만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는 자유에 대한 celebration. 바로 어떤 그 축하나 축전을 우리가 축하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쵸?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자, 이는이죠. 이는 왜냐하면 I have sworn. 자, 이거는 괄호를 이렇게 묶어야겠죠. 예, 그래서 너희들과 그리고 아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했대요. 뭐를요? The same solemn oath죠. 같은 아주 엄숙한 oath는 맹세 또는 서약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숙한 서약을 했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엄숙한 서약은 어떤 서약입니까? 예, 뒤에서 꾸며주죠. Our forebears prescribed near a century and three quarters ago. 자, 요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생략이 돼서 앞에 있는 이 os를 지금 이거를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prescribe 하게 되면 원래 처방전을 쓰다죠. 예, 그런데 이게 규정하다의 뜻도 있죠. 두 번째로 규정하다. 또 지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선조들이 지시했었던 바로 그 엄숙한 오스죠. 그쵸? 예. 엄숙한 그 선서, 그쵸?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서약했다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그런데 보니까 언제 그랬어요? 자, 그 우리의 선조들이 언제 규정했습니까? 거의 1세기 전인데 여기 보니까 three quarters가 붙었죠?
1세기의 쿼터면은 4분의 1인데 이제 3 쿼터스니까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1세기는 100년에다가 100년에 4분의 3이면 75년이죠. 175년 전이에요, 거의. 175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시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엄숙한 그러한 서약을 내가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쵸? 예, 앞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world is very different now. 이제 세상이 그쵸? 이제 세상이 매우 달라졌어요. 자, 이는 인간이 쥐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거죠. 바로 그의 이 모털 핸즈죠. 바로 그의 모털 하게 되면 원래는 죽어야 할 운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치명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로 치명적인 손 안에서 인간이 뭘 잡고 있어요? 힘을 잡고 있죠, 힘을. 어떤 힘입니까? To abolish예요. 폐지할 힘이에요. 뭘 폐지해요? 모든 형태의 인간의 가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의 삶을 폐지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같은 혁명적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싸웠던 그 혁명적인 믿음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죠. 어디에서? 바로 이 세계 주변에서, 지구 주변에서.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뭐냐? 동격이죠, 이거랑. 그 믿음은 또 뭐예요? 바로 권리죠. 인간의 권리가, 그쵸? Come not from.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Generosity죠? Generosity는 뜻이 뭐예요? 관용이죠, 관용. 누구의 관용? Of the state죠. 국가의 관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뭐다? But from the hand of God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그 권리가 그렇게 온다는 그러한 신앙 또는 믿음, 그쵸? 예, 그와 같은 혁명적인 그 믿음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we dare not forget. 우리는 감히 뭐뭐 하지 않아요. 감히 잊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쵸? 뭐를요? 데디아의 내용을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we are the heirs. 우리가 상속자들이에요. 뭐의 상속자들이에요? Of that first revolution. 그첫 번째 혁명의 상속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 그리고 let the word go forth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가게 해야 돼요. 자, 뭐로부터? From A to B죠. 바로 이 시간과 장소로부터 바로 친구와 적에게. 그쵸? Alike니까 이 친구와 적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친구와 적, 즉 우방과 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방과 적에게 똑같이 이 말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더 워드를 여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That the torch has been passed to a generation of Americans, 그죠? 그래서 그 횃불이 has been passed to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전달되어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새로운 세계에게. 누구의? 아메리칸들의. 이 미국인들의 새로운 세대에게 그 횃불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그 말이 이 시간과 장소로부터 바로 그 우방과 적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아메리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메리칸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태어난 거죠. 이 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템플드 하게 되면은 템플드 바이 워 하게 되면 여러분 템포는요 뜻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화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완화시키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요. 두 번째 뜻이 이게 단련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단련시키다. 자, 그래서 전쟁에 의해서 단련된 세대란 얘기, 이 아메리칸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디스플린이죠. 훈련된 거죠. 바로 힘들고 아주 쓰디쓴 평화에 의해서 훈련된 거고, 그리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우리 고대의 유산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아메리칸들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end 다음에 unwilling이 있죠. 이것도 아메리카노를 꾸며주는 겁니다. unwilling to 하게 되면 뭐예요?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 뭐뭐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이죠. 자, 뭐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목격하거나 허용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아메리칸들이죠. 자, 뭐를 목격하거나 허용하는 거예요? The slow undoing. 자, slow undoing은 뭐예요? slow는 당연히 천천히고, undoing은요, 이게 파멸이란 뜻이 있어요. 파멸. 그쵸? 한번 적을까요? 파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 파멸하고, 이 무효화하는 거, 그러니까 취소하는 뜻이 있어요. 취소. 그쵸?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주 느린 파멸을 목격하거나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근데 뭐에 대한 파멸이에요? of those human rights죠. rights죠. 바로 그러한 인간 권리에 아주 천천히 인간 권리를 파멸시키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보거나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메리칸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those human rights를 이 뒤에서 두 개의 형용사설이 꾸며줍니다. 첫 번째는 to which this nation has always been committed. 이게 이제 rights를 꾸며주죠. 바로 그 권리는 어떤 권리냐? 그 권리에 이 나라가 언제나 헌신되었었던 그 권리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오죠. 또 이것도 이제 이 those human rights를 꾸며주죠. 그리고 또 뭐냐? 바로 그 권리에 우리가 헌신된 오늘날 가정에서 그리고 세계 주변에서 그러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아주 느릿느릿한 그러한 파멸과 그쵸? 파멸과 또 그것이 취소되는 것, 그것을 목격하거나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이 아메리카인들, 그쵸? 이 미국인들의 새로운 세대에게 그 횃불이 전해졌다라는 그 말이 이 시간과 장소로부터, 그쵸? 바로 우방과 적국에게 동일하게 고 force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렵죠. 예, 이 뒤로 갈수록 질문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옛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예, 오늘날이랑 조금 어감이 이제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